하면 좀 세금을 좀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사는 게 다 똑같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네. 신호 걸렸어. 네. 경찰 양반 와가지고 뭐라 하지? 그때 또 떼쓰거나 어떻게 이렇게 유리저리 피하면은 좀 깎아주거나. 깎아주거나. 예, 요즘은 안 그러는데. 아, 요즘 안 깎아주더라고. 요즘은 안 돼요.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공무원들이니까 좀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요? 예. 법에는 정확하게 납세자의 이제 권리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예. 변호사님 옆에서 이 솔루션을 들으니까 정말로 그 무거운 그 책정이 내려가. 오. 네. 숙자 장인이 있다고 왔는데 어디 계시지? 에이. 어, 저기 있다. 어? 아, 부장님 여기 옆에 좀 치워야 될 것 같아. 어, 가영이, 아, 금방 우리 백숙 먹으러 가야지. 어, 어. 아, 네, 금방 안녕하세요. 갈게. 아니, 뭐예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이따 전화할게. 어이. 네, 수제화 장인 있다고 왔는데요. 오, 맞습니다. 제가 30년 전통의 수제화 장인 53세 김홍란입니다. 어이. 인터뷰 좀 부탁드리려 왔어요. 아이, 제가 장인은 맞는데 인터뷰는 안 됩니다. 멀리 가는데 한 번만 해주세요. 아무리 멀리서 와도 인터뷰 안 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거 구두 한 켤레씩 다. 어, 얼마나? 어, 인당 50. 그밖에 안 해요? 어이 좀 투자한데 좀 있나 보네? 오케이 150! 아, 그거, 아 150이요? 어이 그때 아, 알겠습니다. 아싸! 코켈레 300! 어이 해줄게 인터뷰 마음껏 하세요. 어이, 공장이 되게 커요. 예. 여기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요? 비결은 우리 또 이게 직원분들 성실한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직원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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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죠? 이렇게 화목합니다. 의 하니까 바로 의. 수입이 엄청 나실 텐데 예. 연간 수입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수입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게 세금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너무 억울합니다. 어이 내가 그렇게 부자 같지도 않은데 왜 그러지? 아 진짜 세금 장난 아니에요. 세금을 구제할 방법인데 모르세요? 어이 그래요? 아니 세금을 구제할 방법이 있다고? 아니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을 어이 이렇게 좀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네,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솔루션 위원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제 곁에는요 정말 핫한 분들로 가득합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릴게요. 더 아름답게 변신한 그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아 권아 엄마 안소미입니다. 예쁘다. 아, 정말. 아니, 이 소울과 흙은 여전하세요. 자, 옆에서 이게 뭐야? 네. 내가 허리로는 질 수 없어 하신 우리 홍남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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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하면 안 흔들라 했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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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씨, 어때요? 아유, 장난 아니네요. 네. 야, 이거. 근데, 오, 아니, 아니. 야, 오! 잘한다, 잘한다. 아닙니다. 어우, 좋습니다. 예. 자, 오늘 후배가 오셔서 예. 그런지. 후배라뇨? 후배, 우리 후배님이 오셔서 그런지, 우리 선배님께서. 처음 뭐 해적인 줄 알았거든요. 아, 선배님, 아닙니다. 뺏을 거니까, 마음을. 아, 오 마이 갓. 해적이 다음 주잖아요. 우리 소미 씨 마음 뺏을 겁니다. 자, 뺏을 때 애엄마는. 아니,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아니, 이거. 애엄마는 사랑 못하라! 할 수 있지요. 예. 밖에 오신, 예. 같이 오신 분 남편분 예. 아니신가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아, 남편 왔어요? 예. 오늘 조심해야겠네. 마음은 훔치더라도 세금은 또 내야 합니다. 그죠? 그렇죠. 자, 우리 세금계의 또 전문가, 우리 핫한 요즘 이지혜 씨의 남편이자 또 우리 재환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홀라풀 돌리셔버리네. 배가 나와서. 한가닥 하시는 우리 세 분을 예. 모시고 세금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요 더 이상은 억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분들의 억울했던 마음 풀어드리려고 저희가 모였는데요. 자, 영상 저희가 금방 보고 왔잖아요. 네. 자, 영상 보셨는데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좀 세금을 좀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는 게 다 똑같습니다. 네. 운전을 하고 가다가 네. 뭐 신호 걸렸어. 네. 뭐 경찰 양반 와가지고 네. 뭐라 하지? 그때 또 좀 이렇게 좀 떼쓰거나 어떻게 또 유리저리 피하면은 좀 깎아주거나. 깎아주거나. 예, 요즘은 안 그러는데. 아, 요즘 안 깎아주더라고. 요즘은 안 돼요. 옛날에 그랬어. 아, 어,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공무원들이니까 좀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 일단은 뭐 말씀하신 방법 네. 이제 옛날 방식일 것 같고요. 예, 아, 네. 이제 법에는 정확하게 네. 납세자의 이제 권리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오. 제도가 있는데요. 예. 이제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이제 사전적 권리 제도로서 과세 전 적부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세금 네. 평소에 좀 어떻게 저는 납세자의 의무를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내다 보니까 가끔씩 화도 날고 이렇게 내 돈 갑자기 내가 이렇게 벌었다고 그렇죠. 할 때도 있고 한데 열심히 내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세금은 진짜 너무 한도 끝도 없어서 저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세금이 고지가 일단 됐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신고를 하고 나서 내는 거하고 다르게 네. 그 이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사후적 권리 제도라고 해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의신청 제도는 30일 이내에 이 세금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의가 있다.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의를 좀 제기할 수 있죠. 요게 이제 만약에 좀 통과가 안 된다면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이제 가실 수가 있는데요. 네. 세금을 부과하는 곳은 국세청이기 때문에 지방국세청장에게 나 이 세금이 억울합니다 라고 제기하는 게 심사청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제도는 역시 90일 이내에 제기를 하셔야 되고요. 90일 이내. 네. 그리고 나서 또 국세청에는 국세청장과 별도의 조직인 독립성인 조세심판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조세심판원? 네, 조세심판원에 제기를 하는 게 심판청구입니다. 네, 요거는 아무래도 국세청과 좀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나는 이쪽에다 한번 좀 억울함을 호소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도 역시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네, 그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거 말고 국세청은 아무래도 그 조세를 부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네. 감사원은 이제 국세청을 감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뭐 감사원 그리고 이제 국세청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기관이 다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떨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이제 미묘하게 이제 조금 이제 논리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세 심판원은 국세청 안에 있는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해결하는 어떤 논리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을 가시면 맞을 것 같고 그냥 나한테 부과한 곳에다가 지방 국세청장이랑 아니면 국세청장에게 좀 제기를 하고 싶으면은 심사청구. 네, 좀 영어가 어렵지만 이와 별도로 국세청 말고 나는 감사원에 해야겠다 하게 되면은 이제 감사원에 하시는 거죠. 세 군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90일이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맞습니다.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군요. 뭔가 또 제기를 하면은 또 그래도 뭐 들어주고 하네요 보네요. 그럼요. 네, 그 안에서 당연히 납세자의 억울한 게 있는지 또는 이제 법적으로 뭔가 잘못 부과된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해당 이제 법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제 결정을 내려주는 곳이니까요.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챙기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도 이제는 포기 안 하고 권리를 주장할 겁니다. 항상 제시할 거예요. 실제와 자기가 나오셨는데 굉장히 억울해 보이셨거든요. 네. 억울했는데 또 우리 세무사님 옆에서 이거 솔루션을 들으니까 정말로 그 무거운 그 책정이 내려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넥타이 너무 이뻐요. 아, 네. 명품이에요? 빌려왔습니다. 아니, 그럼 세무사님 혹시 지금 이렇게 소개해 주신 내용 말고 혹시 또 다른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혹시 없나요?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절차에 따라서 다 제기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거를 이제 제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이제 국세청에서는 여러 가지 또 권리 구제 제도를 기타로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그래도 세금을 더 성실하게 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에 비해서 솔직히 세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많이 줄어들었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러면 세금을 내긴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벌이가 없으면은 그러면 좀 이걸 좀 나눠서 할부로 세금을 내도 낼 수가 있는 그런 또 혜택이 있는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발현됐던 해였기 때문에요. 네. 부가세 관련해서 소규모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간이가세자 제도에 준하게끔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운영했었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납부를 어려우게 되면은 납부 연장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서는 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고려를 해서 연장도 해주고 있고요. 환급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빠르게 미리미리 제공을 해주도록 국세청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잊지 말아야 할 숫자가 90일이에요. 90일. 네. 네. 오늘 이 세금에 관련돼서 이의 신청을 할 때도 이의 제기를 할 때도 90일. 네. 그리고 이제 법원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또 90일. 맞습니다. 그래서 이 90일이 오늘의 또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키워드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2판, 4판, 평양 감사,
날짜가 중요하다. 30일, 90일. 2파, 4판의 2는요, 이의신청이고요. 파는 심판청구라고 보시면 되고, 사는 뭐 감사원 심사청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0일은 이의신청에 따른 기간이고요. 90일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 90일 안에 제기를 하셔야 억울한 걸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